사실 이게 손을 자극을 해가지고 우리 몸을 좋게 한다고 하는 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좀 들어볼까요? 네, 우리 수의침요법은 기본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을 가지고 자극을 해주는데 지금 손그림에 보면은 막 장부들이 나와 있죠. 내 몸에 장기가 나와 있는데 내 몸에 지금 나의 심장은 어느 부위일까? 나의 소장은 어느 부위일까? 이게 그림에 지금 보이지요? 네. 그래서 저 부위는요, 내 몸이 아프면은 그곳에서 나타납니다. 몸이 아프면은 나한테 신경 좀 써줘봐 하고 나타나는 부위가 저 부위예요. 그래서 내 몸에 이상이 또는 고통이 있으면은 손에서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자극을 줘서 이것을 뭐라고 우리는 손은 인체의 축소판이다 또는 상응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론으로는 이게 세 가지 이론 중에 두 번째 이론은 손가락 그림이 있지요. 거기에 장부 이름이 장기 이름이 써 있어요. 1지에는 간, 2지에는 심장, 3지에는 비장, 4지에는 폐, 5지에는 콩팥 신장이 배당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 이 다섯 개의 손가락은 나의 오장의 대변인이에요. 오장의 대변인. 그래서 나의 손가락이 어느 손가락이 하나가 기형이 됐다 또는 어디가 불편하다 그러면은 그 장부가 살짝 힘들어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 장부가 먼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은 오장의 대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손은 소중해요. 내 몸만 소중한 게 아니고 어쩌면 제일 소중한 게 내 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손 관리를 잘해도 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론으로는 오, 뭐가 막 새카맣게 많이 있지요? 굉장히 많네요. 지금 여기 손 모형에도 있는데 저게 손 그림이 앞뒷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의 기능을 조절하는 14개의 기맥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14개의 기맥과 404개의 자극점이 있습니다. 그럼 내 몸이 문제가 생기면은 저곳에서 자극을 해주는데 네. 저게 너무 많아요. 거미줄처럼 뭐가 막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세한 것은 좀 더 세부적인 것은 고려수의침 학회나 고려수의침 지혜에서 연구를 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오늘은 편하게 쉽게 안내해드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모두 다 자극을 해주면은 저 길들이 전부 다 내 몸으로 내 몸을 좋아지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손을 제가 처음 시간에 곤지곤지도 좋고 박수도 치고 잼잼잼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손에다가 자극을 해주면 다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아까 제가 움박지 호일 이야기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자극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 네.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고려수의침이 1971년에서 5년까지 연구를 해서 네. 75년에 지상에 발표를 돼가지고 우리가 수백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손에다가 자극을 줬을 때 과학적이다라는 게 아주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박수의 효과, 손뼉을 치는 것이 얼마만큼 효과 있는가 이런 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밝혀졌고 최근 며칠 전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뭐냐? 손을 꽉 두 주먹을 2분간만 쥐었다 폈다 해도 혈압이 조절이 되더라. 그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손에 제가 막 잼잼잼도 하고 곤지곤지도 이렇게 옛날에 아기 때는 한 손가락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 수지침 곤지곤지는 네 손가락을 다 손바닥을 이렇게 자극을 해주면은 저기에 많은 점들이 자극점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자극을 주면은 온몸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힘들면은 손에 악력을 주려면은 이런 이제 쌍지어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손에 악력을 지어주면은 훨씬 더 건강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그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곤지곤지하고 또 어르신들은 호두알 같은 거 쥐고 이렇게 손지연 많이 하시잖아요. 역시 이렇게 다 지혜 속에서 나와 있는 우리의 습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을 문자와 전화로 많이들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저희 상단의 번호가 고지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 편안하게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의 궁금증을 바로 좀 풀어들어 이동을 해볼 텐데요. 먼저 들어온 문자 먼저 만나보시죠. 네, 7325번님의 문자 띄워주세요. 네, 11월에 수능 응시를 앞둔 수험생의 아버지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들이 공부하는 중에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뭐 그렇고 병원에 갈 여유도 시간도 없어서 짜증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수치침요법으로 자극을 주어서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했어요. 수험생에다가 지금 허리가 아프고 또 공부를 계속해야 되고 병원에 갈 시간과 마음의 여유도 없고 이럴 때는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네, 고3 수험생들이 있으면은 엄마, 아빠도 고3으로 변하지요, 다들. 그렇죠. 그래서 고3님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고3님. 네. 자, 허리가 아플 때는 네. 무릎 통증이 있을 때도 이제 이게 한 번 더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위를 찾아서 먼저 자극을 해주면 좋은데 자, 손에서 보면은 손목 손목에서 손등에서 손목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쏙 들어가는 부위가 있어요. 세 번째 손가락을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에 쏙 들어가는 부위가 아닌 뼈 끝하고 여기 첫째 마디하고 한 중앙 지금 여기 이렇게 칠해놓은 요 부위 쪽으로 요 부위 쪽에 허리에 해당하는 부위예요. 그래서 여기를 틈틈이 만져주고 또는 이런 기마크분 같은 게 있다면은 만져주고 나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앞뒷봉으로 자극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자세 교정, 피로 예방, 회복에 좋은 혈자리가 있어요. 그 혈자리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이건 좌우를 전부 다 같이 자극을 해줍니다. 좌우다.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 끝에 마디 중앙, 다섯 번째 손가락 끝에 마디 중앙 해가지고 얘를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손톱으로라도 만져주고 붙여줘보세요. 그럼 이 자리는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래요. 저쪽 나라 이사 갈 때까지 붙이시라고. 양손에. 그래서 저도 오늘 붙이고 왔어요. 근데 네. 잘 보이지는 않죠? 색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잘 보일 수 있게 빨간색을 칠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붙여준 이 자리를 양손에 붙여주고 늘 이렇게. 그래서 이것만 붙인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스트레칭도 해주고. 많은 휴식도 좀 취해야지만이 그 허리도 덜 아프고 네. 피곤도 덜하고 잠도 편안히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붙여줘도 굉장히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비행기를 많이 타거나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명절 때 만약에 그 시골에 부모님 혼자 계시니까 한번 내려가 봐야지 할 때 이렇게 붙이고 운전을 하고 가면은 좌우손입니다. 붙이고 가면은 운전 피로도 훨씬 줄어들어요. 네. 네. 우선은 지금 이제 알려주신 이 자극점을 좀 자극을 해서 앉아있을 때 허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면 잠도 잘 자고 지금의 이제 짜증도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이제 잘 좀 치료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니 지금 TV 보고 있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예. 점이 좀 궁금하신가요? 아, 저 지금 손가락 끝이 저기 첫 번째 저 엄지 손가락 말고 저기 두 번째 손가락이 좀 통증이 있어 가지고 전화 드렸거든요. 엄지 손가락 말고 두 번째 손가락에 지금 통증이 예. 있으시다고요? 예, 네. 예. 손가락 통증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볼 수가 있죠? 네, 손가락 통증이 있는 경우는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심하게는 뭐 여러 가지 깊은 이야기는 여기서는 할 수는 없고 두 번째 손가락이라면 내 손에서 찾을 수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손가락 끝에 마디라고 그러셨죠? 네. 끝에 마디면은 여기가 아프시면은 진짜 아픈 자리가 우리가 자극하는 점이 어디냐면 왼손이세요, 오른손이세요?
왼쪽이요. 왼쪽이요. 그러면은 제 손도 지금 왼쪽입니다. 이 두 번째 손가락 끝이 아프면은 네 번째 손가락 끝. 네 번째 손가락 끝인데 두 번째 손가락이 전체가 다 아프세요? 아니요. 첫 번째 손가락하고 엄지가 그렇게 아팠는데 처음에는 이제 두 번째 손가락이 아프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네 번째 손가락이 끝을 어딘가 이렇게 좀 눌러보면은 손톱 주변을 삥 돌아가면서 눌러보세요. 한번. 저처럼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어딘가 아픈 점이 나올 거예요. 있나요? 잠깐만요. 손톱으로 손톱 주변을 따라서 누르시다 보면은 가장 아픈 곳을 지금 네. 찾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돌려가면서 찾으셨나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제 손톱 주변으로 약간 아니고. 힘을 주시면서 누르셔야 네. 돼요. 네. 돌아가면서. 그 주변을 네. 약간 넓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딘가 아픈 곳이 있어요. 그 자리를 네. 늘 자극을 주시고 아. 지금은 약간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손가락만 불편한 게 아니고 경추. 경추. 경추의 문제. 아. 여기 뒷목이 뻐근하지 않으세요? 뒷목이 만약에 뻐근하다면은 네, 여기 손가락이 아, 허리에 디스크가 있으시다고. 네. 거기와 지금 연결이 그렇죠. 되어 있는 자리인가요? 척추는 전부 다 항아로 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아플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시청자님 지금 그럼 허리 디스크 치료는 받고 계세요? 네, 받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우선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자리가 허리 디스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자리로 인한 통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부위 같은 경우에는 이 네 번째 손가락의 손톱 주변을 손톱이나 아니면 이쑤시개 같은 걸로 눌러가시면서 가장 아픈 자리를 찾아서 좀 지속적으로 자극을 해주면 도움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치료 받으시면서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좀 자극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